분리불안의 솔루션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강아지들에게 자기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릴렉세이션 프로토콜. 네, 한국말로 하면 안정화 교육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시간과 거리와 방해 요소를 늘려가면서 강아지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교육을 알려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이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 다음에 어떤 난이도가 좋지? 라고 하는 걸 헷갈려 하시는데, 이 프로토콜 과제 1부터 15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 한글로 다 번역해 놓은 파일을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똑같이 차근차근히 따라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기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을 배울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트리 파우치를 차셔도 되고요. 너무 손에다가 간식을 들고 하면, 이거 들었을 때만 말을 잘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간식을 미리 준비해 놓거나 트리 파우치를 차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앉아. 기다려. 옳지. 앉아. 기다려. 옳지. 지금은 소리를 속으로 내시는 게 좋아요. 앉아. 기다려. 옳지. 지금까지는 시간을 늘렸다고 하면 이제는 거리를 늘리는 겁니다. 기다려의 3요소, 이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의 3요소는 시간, 거리, 방해 요소예요. 그래서 그동안 10초까지 약간 시간을 늘렸다면 이제는 거리가 멀어지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다 여기서 이제 실수하기 시작해요. 기다려. 옳지. 지금 보면 우디는 원래 연습을 했던 아이라서 잘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한 발자국을 다 갔다가 돌아오면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예 다 가지 말고 살짝 가는 척 했다가 바로 돌아오셔야 돼요. 기다려. 가는 척 했다가 바로 돌아와서 옳지. 기다려. 다시 와서 옳지. 옳지라고 칭찬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고 나서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칭찬 단어와 손을 같이 움직이면 강아지들은 이 칭찬 단어를 듣지 않고 손만 봐요. 그래서 꼭 옳지라고 칭찬 단어를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0.5초 정도 쉬어도 괜찮아요. 쉬고 나서 손이 움직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기다려. 옳지. 앉아. 기다려. 옳지. 간식을 줄 때도 이렇게 주는 것보다 무릎을 굽혀서 우리도 같이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주면 애들이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박수는 방해 요소예요. 시간, 거리, 방해 요소 중에 방해 요소인데 처음에는 좀 약하게 치고 그 다음엔 세게 치시는 게 좋아요. 앉아. 기다려. 옳지. 좀 한번 세게 쳐볼까요? 기다려. 옳지. 앉아. 기다려. 이게 방향이 바뀌어도 애들이 은근히 또 어려워요. 옳지. 기다려. 옳지. 자, 너무 쉬워 보이죠? 이거는 과제 1입니다. 과제 1부터 15까지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져요.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에선 20까지 세라고 했는데 20에서 실패한다. 조금 우선 낮추는 게 좋아요. 크게 5초까지 세고 칭찬해주고, 잘 되면 뭐 10초까지, 그 다음에 20초까지. 기다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쵸?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힘들어지죠? 지금 우디는 10초까지 크게 세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앉아. 기다려. 1, 2, 3, 4, 5, 6, 7, 8, 9, 10. 옳지. 조금 어려운 것들 한번 해볼게요. 우디, 앉아. 기다려. 강아지들이 잘 못하는 거, 자기 뒤로 걸어가는 거 잘 못합니다. 한 바퀴 도는 거. 기다려.
이 정도는 처음에 좀 칭찬해 주셔도 돼요. 너무 못하는 거는 계속 이걸 성공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다음 단계로 우선 넘어가셔도 돼요. 이제 과제가 점점 올라갈수록 분리불안과 정말 연관된 교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너뛰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연습하셔야 돼요. 후디 앉아. 기다려. 옳지. 앉아. 기다려. C에서 사라지지 말고 나왔다 바로 돌아와서. 옳지. 앉아. 기다려. 옳지. 기다려. 아예 뒤돌아서 나가볼게요. 옳지. 많은 분들이 이럴 때 헷갈려 하시거든요. 앉아있던 애가 섰다거나 아니면 조금 움직였다거나 이럴 때 칭찬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데, 저는 한 우리가 원하는 행동에 한 80%만 성공을 해도 처음에는 아주 관대하게 칭찬을 해주셔야지 흥미를 느끼고 더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분리불안의 교육 방법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강아지들의 심리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제일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주고 난 이걸 가지고 놀 수 있고, 오히려 보호자가 돌아오면 난 이걸 못해라는 심리를 바꿔주는 교육을 해볼 겁니다.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콩토이를 가장 추천해요. 다른 거 많이 써봐도 콩토이만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 물건을 지키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운동화끈이나 이런 끈을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장난감을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에서 위에 작은 구멍에 통과시키세요. 여기 매듭을 짓습니다. 통과되지 않도록. 요 안에다 이제 간식을 넣어줄 거예요. 이 교육을 할 때는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거를 요 안에다 넣어주시고 조금 더 오래 먹게 하기 위해서 습식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선 이 장난감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교육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호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가장 맛있는 거 넣어서 한 번씩 주세요. 후디야. 내려놓으면서 문 쪽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 쪽으로 가는데 후디가 따라온다면 실패한 거예요. 일주일이 넘게 간식을 줘서 더 흥미를 가지게 해주거나 안에 있는 음식을 바꿔줘야 돼요. 훨씬 더 좋아하는 걸로. 처음에는 그냥 문고리만 뭐 흔들어 본다거나,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냐, 돌아와서 뺐습니다. 좀 이제 당황하겠죠. 다시 내려놓으면서 나갑니다. 이제는 문도 조금 더 열어보고 돌아와서. 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우디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왔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 보호자가 돌아오면 이걸 갖고 자기 공간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에 보호자가 돌아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심리적으로 생기게 되면 분리불안 교육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이 없을 때만 가지고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난감을 제공해주고, 돌아왔을 때 다 먹지 않아도 계속 회수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나갔다 들어올 때, 보호자가 나갔다 들어올 때 아우 싫어 하면서 가지고 도망가면 성공입니다.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장난감을 정말 좋아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안에 들어가는 간식이 평소 때 먹지 않는 간식이어야 돼요. 차근차근히 늘려주세요, 시간을. 많은 아이들이 이거 다 먹으면 불안해합니다. 다 먹기 전에 교육을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점점 더 잘해서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럼 방금처럼 콩토이에 간식을 넣은 상태로 냉동고에 얼려서 연습을 하시면 밖에 나가는 시간을 처음에 뭐 초 단위부터 나중에 분, 30분, 1시간까지 늘리면서 차근차근히 이 교육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심리가 아, 우리 엄마 언제 나가지? 로